하이 여러분들, 구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진거미 새우를 잡으러 왔는데요. 보통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뭐 이런 새우, 다리가 없거나 그냥 머리통만 큰 그런 새우를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바로 가재처럼 집게가 있는 새우가 우리나라에도 몇 종류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바로 한국 진거미 새우 또는 두드럭 진거미 새우라고 불리우는 그 친구를 잡으러 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 오늘 우리 통발장인 저요? 보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어젯밤 뜨겁게 달궜던 남자친구. 네, 안녕하세요. 여자가 있구만. 저 이제 결혼해가지고요. 당신과의 비즈니스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야, 좋아. 지금 이거는 제가 준비해온 통발인데 미느 통발이거든요. 그래서 진거미 새우 들어가기 좋은 거고, 아까 장어 먹다가 남은 내장이랑 장어 머리를 준비해왔습니다. 우선 장어 머리 미끼. 자 여러분, 여기다가 장어 머리를 넣었어요. 넣고 이거는 좀 여기 말고 딴 데 던지고 이거 여기다 던집시다. 자 여기다가는 나머지 장어 내장하고 머리 다 넣을게요. 그냥 바로 던질게요. 수심이 깊지 않아서. 저기 지형이 딱 좋아요. 자 여러분들, 되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얕은 물에도 다 살아가는데, 우선은 통발 던지는 위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까요? 아까 여기 저기 그만큼 깊었는데 저기? 입수! 느낌 있어. 줄도 들어가 버렸? 갑시다. 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비주얼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이런 곳에 진거미 새우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쪽들은 보통 강 하천에도 살아가지만 이렇게 맑디 맑은 계곡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친구들이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우와, 뭐야? 야, 진짜 엄청 큰 거. 제가 안 찍고 보다가 놓치고 지금 큰일 발견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와, 이거 뭐야? 엄청 커. 자, 여러분들 우선 한 마리 잡았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살아갑니다. 이거 정글의 법칙에서만 보던 건데 굉장히 크죠?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두드럭 진거미 새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오케이! 잡았다. 자, 이게 보통 노멀한 사이즈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새끼손가락 정도의 사이즈는 되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짙죠? 그래서 이제 찾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저 큰 거 잡았거든요. 진짜요? 진짜 클걸요? 아마 제일 클걸요? 빨리 열어보세요. 엄청 크죠? 제일 크다. 우와. 크죠? 근데 저기. 네. 저기 보세요. 왜요? 뭐야? 불이 없을 때 저희가 잡아놓은 거 다 비슷한 한번. 크기인데? 아, 진짜요? 오늘 킹, 오브 더 킹을 찾아야겠구만. 크긴 크다. 근데 내 게 더 크다. 아니 얘는 버금가지 않아요? 예? 그런가? 형 한번 옆에 대보세요. 와 근데 또 언제 이세 잡... 와! 미쳤다 이거. 와 집게 왜 이렇게 커? 비싸죠? 네. 아 브린 잡은 게 더 크네. 집게 더 크죠?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자랑 성공. 어차피 합사. 이게 한국 진거미 새우, 두드럭 진거미 새우 뭐 같은 종이라고 하니 무튼 잡았습니다. 왜요? 물이 너무 흐려요. 앞에 집게 보이죠? 저기 집게 있어. 저기 그러니까. 내 손 물어라. 아야. 일단 돌 들어주세요. 저기 앞에도 잭 하나 있어. 얘 커. 나온다. 잡았어요? 예. 네. 오케이. 맞아요, 스킬. 스킬 보셨어요? 장난 아니네. 얘 커. 여기 있네. 여기. 잡았어요? 여기 있다. 잡았어요. 오케이. 작아요, 근데 제 거는. 아가들은 놔줘야겠다. 물어버리네 그냥. 귀여워. 물어버려. 개체수는 진짜 많습니다. 불안한 건 아 놔줄게 나 또. 또 잡았다. 와 얘네 진짜 귀여워. 이거 썸네일 찍으면 괜찮은데? 그럼 조금만 희생해 보세요. 아유. 자 우선 주간에 한 1시간 정도 좀 넘게 해가지고 이제 한 10대 마리 좀 사이즈 큰 아이들로 해가지고 채집을 했고요. 통발 넣어놨으니까 이제 복귀해가지고 한 3-4시간 후에 야간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어디? 아 여기 있네. 안에 뭐 들어가 있는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올립니다. 괜찮아요? 형이 미끄러졌어.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더 넘어진 거 아니야? 뭐 하나 있는데? 뭐 있어? 어? 물고기가 있네. 뭐예요? 뭐예요? 버들치. 아, 여기 징검이 있다. 징검이 들어가 있어? 아니야. 오, 있다. 있다. 징검이랑 버들치랑 가재랑 가재가 많이 들어가 있네. 아, 나는 여기 가지에 없을 줄 알았는데 가지가 많네. 야, 우선은 털어볼게요. 털자. 어, 이건 뭐예요? 어, 아, 장어구나. 아이씨, 깜짝이야. 장어 잡은 줄 알았어. 와, 징검이 들어갔고. 가재 세네 마리랑. 야, 버들치. 얘 뚱뚱한 거 봐라. 버들치. 와, 얘 배워봐. 가재. 그리고 가재. 그 다음에 징검이 새우. 징검이 크네. 크다. 네. 가재보다 크네. 잡았으니까, 뭐, 기념으로. 들어가. 물고기 풀어줄게요. 물고기를 빨리 풀어줘야 돼요. 특허하지 않아요? 와. 느낌이 그죠? 야, 여기 통발. 한번 꺼내볼게요. 요번엔 빠지지 않아야지. 물고기가 많은 것 같은데?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우와, 다 물고기예요? 야, 일로 와 볼게요. 일로. 거미 넣, 아니 거미래. 징검이. 징검이 몇 개인데? 와. 와, 어휴. 뭐야?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와. 여기 한번 쳐볼까요? 바로? 바로 풀게요. 네. 아, 징검? 오, 나 더 징검이 지금 징검 지금 해요. 어디? 크다. 두 마리 있네. 두 마리 있네.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자, 가재 우선 풀어주고. 네. 징검이 새우 저기 담을게요. 오, 많아. 큰 거 많아. 야. 나 물겠어. 많아. 나 물겠어. 나 물겠어. 빨리 너 빨리. 야, 겁나 많이 들어갔네, 징검이. 많이 들어갔네. 여기도 있고, 여기 작은 건 풀어주고. 좀 큰 놈. 우와, 몇 마리야. 우와. 사실 이것만 복귀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복귀해도 돼요. 와. 충분해. 오늘 여기서 시간 더 이상 안 쓰고 오늘 이게 통발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데려갑시다 이제. 와. 장난 아니다. 바글바글해. 진짜 많다 지금. 진짜 많아. 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많이 잡긴 했지만 저희가 먹을 만치 또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빼고는 다 방생해 줄 거예요. 그렇죠? 몇 마리 가져가실 건데? 20마리요. 다 데려가세요. 와. 자, 우와, 엄청 잡았네. 네, 봐서 큰 것들은 좀 데려가요. 작은 거 살려주고 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다시 넣을게요. 수 한번 세볼까요? 아, 세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약 20마리 정도 되는데 이거 분배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징검이 새우를 한번 직접 와서 잡아봤는데요. 얘네 굉장히 독특하게도 보통 새우 친구들은 알에서 노폴리우스, 그 다음에 조에아, 그 다음에 미시스라고 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새우임에도 바로 알에서 바로 치아로 되는 그런 독특한 번식 방법이 있어가지고 좀 개체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번식이 좀 손쉽고 많아가지고 있는 곳에는 또 많이 번식을 하고 발견이 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을 제가 사육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번에는 제가 몇 마리만 데려가서 냠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징검이 새우를 잡아다가 왔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튀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라면에 넣어서 먹을 겁니다. 어디다 넣는지는 보시면 알아요. 자, 기름을 다 넣읍시다. 다 넣어주세요. 듬뿍 물 넣어주고 튀김가루. 튀김가루를 살짝 뿌려줘야 돼요. 얘네들이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에 들어갔을 때 엄청 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고 바로 갑니다. 튀김 있는 데다. 우와우 비주얼. 와 장난 아니다. 한번 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한번 더 다시 묻혀줘요. 시킨 다음에 하지 않나요 보통? 아 예, 바로 해도 돼요. 그리고 오케이. 다시 넣어줘요. 우와 튀김옷 입히는 거 봐봐. 맛있겠다. 새우튀김이잖아요. 오 생각보다 크죠?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아 너무 궁금해. 오 맛있어. 와 진짜 고소하니 진짜 맛있어. 뭐 비린내 잡내 흙내 뭐 1도 안 나고 튀김 우동을 사왔는데 사실 새우 튀김 우동을 먹으려고 저희가 튀김을 한 겁니다. 두 마리만 넣어서 먹을게요. 와 이거 먹으려고 진짜 그 고생을 했네요 야간에. 아 아까워 떨어졌어. 우선 튀김을 우동에 넣었으니까 이걸 먹어봐요. 어? 와 어때요? 고급 우동집에 가서 튀김 우동 시킨 거. 그 새우 큰 거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촉촉하니 와. 막삭하니 소리. 근데 찌개가 되게 단단할 줄 알았거든요? 와 튀겨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아 피도 다 풀렸어. 그룹님 촬영 중이에요 지금. 촬영 중을 잊어버렸어. 피도 다 풀렸어요 여러분. 비주얼 장난 아니죠? 아
와. 다음에 미쳤다 이건 진짜. 다음에 또 잡으러 갈 거야, 안 갈 거야? 무조건 가죠. 내일 가실래요? 왕복 12시간인데요? 생각 좀 해볼게요.